안녕하십니까, 컨벨레 시청자 여러분, 한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브랜드에서 제가 상상하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 계곡에 물이 흐르고 주변에 이렇게 또 암벽으로 돼 있는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부위에 유리로 된 어떤 건축물을 세우고, 뭐 그쪽으로 이렇게 사람이나 차가 이동할 수 있는 다리, 뭐 요런 거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에서 이제 모델링을 해서, 요거를 제가 그 루미온 12 버전을, 트라이얼 버전을, 이 제한이 없는 14일 동안만 제한이 없게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제가 직접 이제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루미온에서 이제 그 환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그 물도 만들고 돌 같은 거 하고, 어떤 나무도 심고 산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또 그런 거를 루미온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에서 모델링하고 바로 루미온으로 넘어가서 이제 루미온에서 한번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환경을, 멋진 머릿속에 있는 그 상상의 풍경을 직접 현실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현실 세계의 어떤 현실은 아니고, 이제 시각적으로 디지털에서 현실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보실까요? 브렌더를 실행을 했고요. 제가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정도의 이제 그 부지, 이렇게 뭐 주차장도 있고 어떤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한 요쯤에 이렇게 원으로 된 이제 12각형으로 된 건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하나만 4, 5층 정도로 만들 예정이고요. 이제 이게 이렇게 각이져 있겠죠? 예. 그리고 표면은 이제 프레임, 금속 프레임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유리로 된 건물이고, 이 옥상에도 이쪽에 이제 산이 있을 거예요. 산. 암벽으로 된 산. 암벽에 붙어 있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면서 이쪽 산에서도 여기로 내려올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전망대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안전망도 설치될 거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는 계단으로 여기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고, 시간이 되면 엘리베이터도 하나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게 뭐 내부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많이 볼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외부를 주로 이제 렌더링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렌더링을 할 겁니다. 그거는 루미온에서 할 거예요. 블렌더에서는 이제 모델링만 할 거고, 뭐 메테리얼 같은 경우도 그냥 색상만 지정해 가지고 메테리얼 분리만 해서 루미온에 가서 직접 맞는 메테리얼을 적용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뭐 콘크리트나 뭐돌 같은 걸로 이런 또 공간을 좀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쪽에서 계곡이 이렇게 계곡물이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흘러갈 거고요.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다 거의 바위들이 많을 거예요. 거의 바위들이 많고, 주변에 이제 나무숲이 이루어질 겁니다. 나무숲이 있고, 이쪽은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다리, 자동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좀 작은 다리가 될 거예요. 아마 적어도 다리 길이가 한 30m 이상은 될 거예요. 그죠? 이 계곡 조금 좁은 계곡은 아니에요. 물이 좀 많이 내려가는 그런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도로가 생성될 텐데,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거는 요만큼만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뒤쪽에 이런 것들, 나무들을 다 이제 산을 만들고 다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물이 내려가고. 요 작업을 해볼 건데, 지금 머릿속에만 있지,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도 없고, 뭐 수치도 해놓은 게 없어요. 수치 개념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하다 보니까 좀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형태를 만들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응용을 하느냐, 정확하게 가지고 알고 있는 도구만 가지고는 이 모델링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응용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볼 텐데,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그냥 너그러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먼저 이 건물이 올라가고 주차장을 할그 부분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건물이 올라갈 그 공간도 저는 오늘 주로 이렇게 만들어질 그 외형은 다 12각형. 12각형이에요. 12각형에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1년 12개월. 별 의미 없습니다. Shift A 해가지고 서클 하나 할게요. 서클 하나 하고, 예, 12각형. 저 예전에 제가 12각형으로 뭔가를 한 적이 있어갖고 이게 12각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2각형으로 하고 지금 굉장히 작죠, 그죠? 이만큼은 해야 되기 때문에 탭키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얘를 F키 눌러서 딱 채우겠습니다. 면을 F 면을 채웠죠? 그리고 나서 얘를 익스트루드해서 1m만 위로 올릴게요. 지금 현재 미터 단위입니다. Extrude E 해가지고 Z축으로 올리면서 1, 1. 자, 1m 올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Z축으로 1m죠? 자, 얘를 Z축으로는 변함없이 XY축으로만 확대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 Object Mode 가서 해도 되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무작위로 키우겠습니다. S, Scale S에서 Shift Z 해가지고 Z축으로는 키우지 않고 XY축으로만 자, 이런 아이템에 가서 보면 25.95m죠. 조금만 더 키울게요. 여기를 이렇게 하고 40. 자, 됐습니다. 비율로 한게 아니라 정확하게 미터로 한 거예요. 오늘 미터를 정확하게 수치를 입력할 건 아닌데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감을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암벽 바닥에 이제 바위들이 있고 그 위에 콘크리트든 뭐든 이렇게 해서 이제 1m를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건축물을 올릴 겁니다. 자 여기 지금 3D 커서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다음 것들도 건축물의 바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hift A 해갖고 역시 마찬가지 서클 해서 이렇게 놓고 마찬가지 10이에요. 자 얘를 H 해갖고 좀 숨길게요. 그러면 2m, 2m밖에 안 돼요. 적어도 한 10m로 할게요. 10?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 12각형 요 라인은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혹시 하나 모르니까 하나 복사해 놓을까요? Shift D 해갖고 I축으로 여기다가 하나 좀 복사를 해놓을게요. 나중에 또쓸 일이 계속 있어요. 요거 선택하고, 이제 에디트 모드 가가지고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F 해가지고 딱 눌러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면이 채워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 인셋 I 해가지고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이 벽체, 여기 이제 벽이 될 거예요. 1층이 한 1m 정도는 유리가 안 올라가고, 이제 다른 금속이나 뭐 뭐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면 선택 모드 3번을 누르고 컨트롤 I. 자, 이렇게 해서 이 바깥쪽을 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익스트루드 E 해가지고 Z축으로 역시 마찬가지 Z축으로 1m. 2m만 하죠, 뭐. 자, 어우, 벽 두께가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 아, 그냥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살거 아니니까. 자, 의외 생각보다 벽을 너무 두껍게 했어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위로 올리는데 먼저 1층을 먼저 하나 만든 다음에 복사를 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거예요.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레임. 2번 엣지 선택 모드를 하고 얘를 선택할게요. 예,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한 3m 정도 올라갈게요. 3m. 2 해가지고 익스트루드
Z축으로 3m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자, 요거는 유리창으로 쓸 거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하나 복제해 갖고 좀 옆으로 떼 놓을게요. 이따 이제 여기 프레임 만들고 나면 갖다 또 다시 붙일 거니까. 그래서 Shift D 한 다음에 X축으로 좀 빼놓고 빼놨다가 얘를 P 해서 얘를 따로. 자, 이 유리는 이제 따로예요. 나중에 쓸 거예요, 유리로. 자, 이렇게 들어가서 요것들을 자, 여기서 이제 프레임을 한번 이 만들어 볼게요. 유리가 끼워질 프레임, 예. 건축의 어떤 기본 뼈대죠. 외곽 뼈대.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을 선택을 해서 이 전체의 부분을 선택을 할게요. Alt 키 누르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인셋을 해볼게요. 단축키 I를 눌러서 자, 이렇게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면을 좀 삭제를 할게요. 이 뼈대에다 어떤 두께를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난 건 그거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모델링 하는 방법은 뭐 수도 없이 많으니까 쟤는 이상하게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하시면 돼요. 자, 이요 면을 또 아까처럼 삭제하겠습니다. Delete에서 Only Face 해갖고 면만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면이 삭제가 됐죠? 자,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두께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서 Solidify 해서 하나, 둘, 이 정도 두면, 자, 여기, 엑스레이 모드 끄고, 거의 두께가 여기까지 왔네요. 이 정도 두께는 돼야 그래도 좀 탄탄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이쪽 면은 어차피 얘가 여기에 또 올라갈 거니까 적당히 두께도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프레임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 1번 눌러서, G. 탑에서 보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죠? 7번 눌러서 G 해가지고 여기다가 중간쯤에다 딱아 유리가 조금 크다 유리가 조금 크네요 그죠? 중간이니까 맞는 거죠? 맞는 거네 이게 어차피 여기서 꺼낸 거였으니까 조금 위로 올리겠습니다 1번 해가지고 살짝 자 이게 지금 얘의 중심점이 여기와 있어요 그래서 일로 보내겠습니다 Set Origin에서 Origin to Geometry.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해야 돼요. S, 자, 1번으로 가서 S, Z. 자,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죠?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뭐 외부에서 렌더링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지금 뭐 건축물,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얘를 이제 회전을 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각이 맞을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1개 복사하면 돼요. 탭키 눌러서 요 부분 할 거예요. 요거. 스핀 디플리케이트. 요걸 할 건데 선택을 하고 중심점은 여기죠. 아, 이게 왜 생길까? 아까 이게 있었네요. 그죠? 요거를 해제하니까 잘 맞았어요. 유리창이 다된 겁니다. 이제 유리창 재질을 넣으면 이제 유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층 부분만 했어요. 1층이 이제 좀 높아요. 이제 나머지 이 2층부터는 요 유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 이제 천정 겸 바닥 이게 올라갈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아까 쓰였던 요런 게 쓰일 수도 있고 저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가드레일이라든가 뭐 옥상을 좀 안전장치라든가 옥상을 꾸밀 때 이제 요게 들어갈 거예요. Y축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Y 딱 예, 거의 맞았어요. 이제 1번 키 눌러서 조금 아래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내린 다음에 바닥을 만들어 줄 거니까 탭키 눌러서 이 상태에서 F 해갖고 탁 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두께를 넣어줄게요. 이 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조금만 해줄게요. 그냥 Z 축으로 이 정도만 해주죠. 뭐 너무 높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위로 복사해도 구분이 되죠. 얘들은 따로따로 작업 분리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위로 쫙 올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뭐문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생각을 못 했어요. 제가 그냥 건축의 그러니까 조감도죠. 멀리서 보는 건물이니까 뭐 내부 시설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렌더링 프로그램 가서 거기다 내부에 테이블 놓고 사람들 배치하고 뭐 이런 거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층을 했으니까 이제 뭐 이제 앞으로는 쉽게 갈 거예요. 얘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나중에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얘네들 재질을 먼저 좀 입히겠습니다.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쪽 여기 아래쪽에는 콘크리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눌러서 New 해갖고 여기는 1층 콘크리트. 뭐 대리석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어쨌든 색깔을 넣어서 재질을 좀 분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자, 여기에서 약간 좀 회색 계통으로 넣을게요. 위에 얘부터. 자, 이렇게 해서 이 슬래시 키를 딱 눌러갖고 얘만 볼수 있게 할게요. 자, 얘를 탭키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옆면은 여기는 그냥 금속으로 샤시 뭐이 정도로 할게요. 나만 알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자, 지금은 뭐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가 지금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또 매테리얼 분리를 해야 돼요. 추가로 할 거예요, 이제. 브러스를 하나 해가지고 여기는 바닥 해놓고 바닥을 갖다 또 이번에는 녹색이 아니라 붉은 계통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어사인.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천정. 천정은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보면 얘는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색깔만 구분해서 매테리얼을 적용하고 나중에 이제 루미온 가서 매테리얼 렌더링 프로그램 뭐 이게 루미온이 됐든 트윈모션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렌더링 프로그램 가서 매테리얼을 입힐 거니까. 자, 실내스 키를 쳐서 다시 보이게 하고 이번에 이쪽 샤시하고 유리 부분이에요. 이것도 샤시만 딱 보게. 샤시 들어가고 여기다가 여기에는 샤시를 그대로 넣을게요. 샤시 됐죠? 자, 들어가고 이제 유리. 자, 그다음에 유리. 유리 부분에는 유리 해서 유리. 어차피 유리는 그냥 파란색으로 색깔만 표시할게요. 유리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러면 이제 재질은 분리가 된 거예요. Alt H 하고 전체 한번 다 볼까요? Alt H 아까 숨겨놨던 거 하다. 자, 그리고 얘들은 좀 위로 올려야 돼요. 얘 잠깐 Select B 해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Alt H에서 보이게 하고 얘는 해제를 해야 되겠죠? 얘를 싹 해서 자, 이 정도. 그러면 맞을 거예요, 이제. 맞죠?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위로 이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옥상 가서는 또 따로 할 거니까. 자, B 눌러서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여기만 선택합니다. 이 1층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기는. 1층이기 때문에 혹시나 물이 넘쳤을 때 방지해서 이렇게 조금 높여놓은 것뿐이에요. 지금부터 2층부터는 이제 여기 천정하고 여기만 포함된 상태에서 Shift D 해서 Z축으로 Z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겹칩니다. 여기다가 겹치면 되겠죠. 바닥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제 Shift R 반복. 이전 명령 반복. Shift R 하나, 둘, 셋. 5층까지만 할게요. 6층 할까? 한번더 해요. 6층. 어이. 이거 돈 엄청 들어가겠는데 이거 질라면은.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을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이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얘네들이. 이 여기에 뭐 주차장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얘는 이쪽 암벽 쪽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쪽으로 좀 밀을게요. 너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요 정도.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다 다리 하나를 만들 거예요. 다리. 그냥 다리는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Shift에 의해서 큐브를 하나 만들. 큐브를 겁나게 크게 확대한 다음에 S에서
오늘은 여기 이게 주인공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제 다리빨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때 해가지고 서클 꺼내 볼게요. 탭키 눌러서 에디터 모드로 넘어간 다음에 G, Y 요런 형태로 해갖고 아치형으로 F 채워주고 면 선택 모드에서 얘를 좀 익스트루드 시켜줄게. E 해서 Z축으로 이제 얘가 여기 구멍을 뚫을 거기 때문에 얘를 R, Z로 90도 S, X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다리빨로 쓰겠습니다. 아치형 다리빨로 해서 얘네들을 복제를 해가지고 몇개더 만들 거예요. Shift D, Y축으로 Shift R 둘, 셋, 넷. 자, 좀 삐딱하긴 한데 뭐 이렇게 갈게요. 그냥 불 툴을 이용해 갖고 이 구멍을 뚫을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거는 글로벌로 그냥 그대로 두고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J 해가지고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불 툴은 저는 단축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Q를 누르면은 이불 툴이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Difference, Brush로 할 거예요. 저는 Brush 얘를 딱 하면 딱 끊어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해서 Apply, 맞으면은 Apply, 안 맞으면은 얘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위아래로도 조정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맞았어요. 그죠? 자, 얘를 선택하고 Q에서 불 해가지고 Apply 해주면은 딱 됐습니다. 이러면 다리가 된 거예요. 근데 안전 그 장치가 하나 없죠? 그거라도 하나라도 해줘야지. 자, 얘를 탭키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넘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R 해가지고 두 개만 해줄게요. 아, 이게 지금 방향이 틀어져 있는데 글로벌로 해서 그래요. 얘를 로컬로 해주면은 S 하면은 이제 X축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되죠? 이렇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위 부분만 위로 좀 올려줄게요. 자, 면 선택 모드 3번 눌러서 얘를 클릭, Shift 키 누르고 클릭. 그리고 얘네들은 위로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Extrude E, Z, Object 모드로 넘어가서 얘를 이제 약간 좀이 바닥하고 같아야 되니까 좀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 정도로 해주면 되죠. 이제 다리가 완성됐습니다. 얘 재질은 또 얘도 또 재질을 입혀줘야 돼요. 여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같은 걸로 해줄게요. 콘크리트로 그냥. 자, 재질은 여기서 여기에 콘크리트.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까지 완성했고, 아, 하나가 지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를 해야 돼요. 그 렌더링 소프트웨어에 가가지고 그 암벽을 갖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루미온에는 암벽을 설치할 수 있는 이게 적절한 게 없어요. 트윈모션에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미리 하나를 좀 만들어 갈 거예요. 대략적으로. 아이코스피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뒤쪽에 지금 암벽을 쓰려고 그래요. S 컨트롤 J에서 이거는 여기 스컬핑 모드로 갈 거예요. 여기서 그냥 Alt-Z에서 방향을 이렇게 건물 내부로 살짝 그 바위가 좀 들어가게 할 거예요. 실제 내부에 가서 보면 건물이 좀그 바위가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게. 자, 요 정도만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거기에 있는 바위들로 구성을 할 겁니다. 여기 바위는 이제 바위 재질을 입힐 건데 그래도 하나 만들어 가야 되니까 바위는 그냥 빨간 걸로 해갈게요. 빨간 거. 자, 이렇게 해서, 아, 여기를 안 했군요. 유리로 하겠습니다. 유리로. E, Z. 그리고 이쪽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라서 얘를 줄리엣에서 올리 페이스에서 얘만 지우고 아 여기도 지워야 되는구나. 줄리엣 했지. 자, 얘네들은 두께를 좀 주겠습니다. 모디파이에서 솔리디파이 해서 조금만 줄게요. 이런 대로. 자, 제가 이게 너무 복잡해져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리 재질 집어넣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요 모델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드린 거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렌더링 프로그램 가서 정말 이제 멋지게 만들어 보는 거니까.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참 어설프죠?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완성된 거 보시면은 좀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브랜더에서의 모델링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다음 영상 루미온에서의 그 렌더링 과정, 이제 렌더링이라고 해서 뭐 여기 브랜더에서의 렌더링 같은 그런 의미,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산을 만들고 막 바위를 배치하고 자동차를 배치하고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고, 또 나무 그럴듯한 진짜 실사 같은 나무가 심어지고, 하늘에 구름이 다니고 이런 거를 다 통합적으로 한 거를 이제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 보이기도 하고 이제 이미지로 뽑아내기도 합니다. 자, 그걸 해볼 건데 그 트라이얼 버전이 지금 이틀인가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루미온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